이 할아버지의 혈액 속엔 희귀한 항체가 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피로 여태까지 특정 병에 걸린 약 240만 명의 아기를 살려냈죠. 자신의 피가 특별하다는 걸안 할아버지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헌혈을 1,173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헌혈을 했지만 주사 바늘이 팔을 찌를 때는 여전히 무서워서 다른 곳을 쳐다본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제임스 해리슨.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 센트럴 코스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1951년 폐수술을 했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Well, in 1951, I had a chest operation, which they removed the lung, and they said that I'd had 13 units of blood, and my life had been saved by unknown people. 이때부터 자신도 헌혈로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헌혈을 하다 1957년 자신의 혈액 속에 희귀 항체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산모와 태아의 RH 혈액형이 다를 경우 산모의 혈액이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가세포 증후군이란 병이 있는데 해리슨 할아버지의 혈액엔 이 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항체가 있었던 거죠. 이후 할아버지는 매달 최소 2번 이상 헌혈을 했습니다. 그렇게 61년간 1,173번의 헌혈을 했고, 할아버지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백신으로 약 240만 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한번 헌혈할 때마다 약 2천 명의 아기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셈이죠. Every batch of anti-D that has ever been made in Australia has come from James's blood, and more than 17% of women in Australia are at risk. So James has helped save a lot of lives.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이렇게도 불린 해리슨 할아버지는 이 같은 선행으로 호주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의 국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헌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호주 정부의 헌혈 기준에 따라 더 이상 헌혈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가 됐고, 2018년 5월 마지막 헌혈을 했습니다. 이 자리엔 그동안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던 아기들과 엄마들이 참석했죠. 해리슨 할아버지는 더 이상 헌혈을 할수 없게 됐지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희귀 항체를 가진 혈액 기증자가 160명 정도 더 있다고 하니까요. 한 사람의 선행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행의 영향력은 그걸 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저희가 작은 영웅이라는 영상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아직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